Times. 네, 아름다운 기타 디안젤리코입니다. 네, 이 기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왜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그냥 네, 축구 브라이튼. 그렇죠, 브라이튼이라. 네. 디럭스 브라이튼이라.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는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맨하탄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네. 1932년도에 존 디안젤리코에 의해서 맨하튼 리틀 이탈리아 40 켄마르 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리틀 이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맨하튼에. 예, 그렇군요. 네, 뭐 별게 다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최고의 아치탑 기타 제작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피트 타운젠트, 에릭 크랩튼, 그리고 체드 애트킨스, 네, 처구인 등이 디안젤리코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치탑이 유명한 기타기는 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솔리드 바디 기타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 디럭스 브라이튼을 하기 전에 그냥 브라이튼을 한번 했었어요. 프리미어 시리즈의 브라이튼 한번 했었어요. 오히려 프리미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디럭스가 좋습니다. 이거 지금 디럭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프리미어 시리즈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생산이 돼요. 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축구 얘기로 좀 꽃을 피웠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가 시즌 종료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우승이 확정이 되었고 2위는 맨유.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첼시가 챔스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유로파 네, 컨퍼런스, 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내년부터 새로 생긴 네. 네,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개인적으로는 뭐 최고의 그 커리어를 보낸 그런 시즌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팀 성적이 좋지 않은 관계로 약간 네. 그 개인 최고의 커리어 하이가 약간 퇴색된 느낌이 좀 있긴 그렇습니다. 있었죠. 케인은 또 떠날 것 같죠. 네, 케인이 떠나면 또 손이 어떻게 유로파, 될지. 유로파 프리미어? 유로파 컨퍼런스. 네. 유로파보다 못한 네, 사람들. 네. 그게 이제 그니까 그 UEFA에서 세 번째 권위 대회가 되는 거죠. 챔스, 유로파, 유로파 컨퍼런스. 아. 이렇게 약간 변방에 네.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리그의 네. 토트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첼시 팬들은 가레스 베일한테 절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토트넘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첼시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4위가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레스터 시티가 항상 뒷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또 그렇게 당하나. 뭐 그래도 FA컵은 우승은 했는데 네. 뭐 근데 항상 이게 후반에 가면은 이때까지 3위 잘 지켜오다가 참 보면은 올 시즌은 진짜로 그 빅6의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리그였었는데 처음에 토트넘이 1위 하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 누가 알았으며. 그리고 이번에 사실 리버풀이랑 첼시가 반전에 그렇죠. 어떻게 또 언제 또 기어 올라왔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밑에서 내려가서 아우 쟤네들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우리 뭐야 축구 채널이야? 왜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올해는 또 유로가 있잖아. 유로 네, 그래서 유로를 또 엄청 기대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끝난 그 아쉬움을 조만간 또 시작되는 네. 유로로 여러분들 달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최고의 우승 후보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아닐까. 뭐 그 스쿼드 뎁스가 거의 뭐 5군까지 형성이 가능한 데서 국가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하죠. 자, 이제 기타 리뷰를 해보죠. 네. 자, 오늘은 디럭스 브라이튼이고요. 최근에 썼던 저희 디안젤리코의 그 스쿼드가 거의 진짜 놀라울 만큼 70점 턱걸이를 했어요. 네. 71점, 70.33, 70점, 71점 다 이래요. 네. 전부 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72점도 없어요. 네. 70에서 71 사이입니다. 정말 오늘은 과연 네, 71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자, 오늘은 그래도 기존에 지금 저희가 스쿼드를 했었던 모델들은 좀 가격대가 높은 디안젤리코였거든요. 200만원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네. 250에서 280 사이. 오늘은 그거보다는 가성비 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71을 넘어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인데 이거. 그렇네요. 262,5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전장은 101cm, 무게는 3.53kg, 두께는 39플러스 1mm고요. 12프렛 뒤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수원 페이시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월러 C쉐입넥, 헤드머신은 그로버 슈퍼 로토매틱 락킹 헤드머신이고 역시 헤드가 진짜 멋있게 생겼죠. 네. 디안젤리코는 거의 헤드빨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로 얼굴이 잘생겼죠. 무시무시한 진짜 네. 헤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이 마징가 네, 마징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헤드 그걸 연상시키죠.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의 화이트 터스크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25mm, 지판 목재는 포페로입니다. 지판 공열 반지는 355mm, 스킬 길이 629mm, 프레스는 22 미디엄 프레스에 픽업은 세이머 던컨의 DA59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푸시풀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튜노매틱 브릿지 스타퍼 텔비스가 장착이 된 네.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맞다. 오, 되게 팍. 네, 짱짱하네요. 물론 내가 약간 이렇게 친 것도 있지만. 어우, 그래도 아니, 세긴 세요, 확실히. 그래도. 이게 그 최근에 썼던 세미알로 모델들이 펀치감이 부족해서 부스터 필수라고 우리가 막 그랬었었는데 네, 얘는 뭐 짱짱하네요. 전혀 네, 짱짱합니다. 싱글로 바꿨습니다. 네. 싱글도. 아, 요건 좋다. 펀치감이 상당하네요. 센터. 네. 둘 다 뽑고요. 네. 어, 좋다 이건. 아, 프론트가 험버커. 네. 디안젤리코는 이 중간에 뒀을 때 앞에 뒤에 스프릿 이거를 이제 교차로 쓰는 게 좀 네. 사운드 메이킹한 데서 되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우, 난 난 뒤가 험버커인 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매력적이죠. 예, 되게 매력. 어우, 야, 이거 너무 좋다. 오, 좋습니다. 예. 프론트. 좋네요. 마샬로 마샬.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샬도 좋네요. 마샬이 좀 덜 부담스럽고 네.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싱글. 오호. 그 기분 좋은 마른 소리가 나네요. 예. 이렇게 마른 소리가 나요. 어이 좋다. 앞에가 험버커. 네. 바꿔서. 네. 아 이게 좀 이게 좋아지. 뒤가 험버커. 뒤 험버커가. 좋습니다. 프론트. 매력적이네요. 네, 오, 좋네요. 네. 메이킹입니다. 보들보들하죠 이거? 네. 어, 결이 아주 좋아요. 결이 보들하고 이런 건 진짜 잘 나오네요. 네.
마샬이고요. 근데 얘는 마샬. 이런 소리는 저기 저건 거 같아. 얘는 이런 소리는 저건 거 같아. 얘는 뭐야? 얘 딱 적당히 그 적당히 건 게 좋은 거 같아요. 적당히 건 게. 마샬 게이. 네. 얘는 네.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얘는 네. 이런 소리는 좀 저런 것 같아.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뭐랄까 완전히 하이게인이나 하드락 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펀치감이 좋은 클린톤이나 약간 그쵸? 좀 진득하게 톤 맞아요. 메이킹을 해놓은 그 중간에 아, 크런치 예. 톤이 정말 네. 되게 멋스럽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비 많이 착용하지 않고 맨손 싸움에 네. 강한 그런 느낌이 어, 예, 예. 있습니다. 그런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이건 또 멋진 은총씨 시연으로 사운드 모니터 마저 하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결이 참 보들합네. 결이 좋아요. 네. 힘 좋고 보들보들하고 네.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고를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힘캐 있잖아요. 힘캐 있죠. 네, 그 뭐 이제 칼 이런 거 들고 있는 애들 말고 탱크. 그냥 약간 탱커 딱 이런 느낌. 그 지금 뭐 요새 한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강철부대 강철부대 SSU 황충원님 네. 딱 그런 느낌의 네. 캐릭터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강철부대 굉장히 핫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매운맛 알리오 올리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드라와 보드라와 정말 됐다. 진짜 이거만 알리오 올리오 보드라와 보드라와야 한 줄 평 뭐야? 얼핏 들으면 이태리 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보드라와 보드라와 그걸 네. 노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그 펀치감 있는 그 클린톤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서 브라이튼 펀치 머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펀치. 네, 스쿼드 드릴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4, 네. 그리고 편의성 16, 16? 디자인 16. 16, 그래서 총점 72. 오, 드디어 72를 가나요? 네. 자, 은총 씨 사운드 25, 가성비 12, 편의성 14, 네. 디자인 19. 네, 이 총점은 70. 잠깐만. 둘이 합쳐서 지금 71이에요 평균이. 네. 자 저 가보겠습니다. 사운드 26 가성비 14 네.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1 네. 전체 총점은 71점입니다 이 저주야? 시리즈의 저주? 근데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디안젤리코가 그 D의 의지 중에 유일하게 좀 듀젠버그한테 비빌 수 있는 약간 그 디자인을 가졌다. 맞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화려하죠. 근데 이제 견주진 못하고요. 비빌 수 있다. 비빌 수는 있다. 왜냐하면은 그 듀젠버그 실제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쁘다는 거예요. 네. 디안젤리코도 비비다 혼나긴 하는데 비비긴 비벼요. 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세디넥도 네. 너무 예쁘고 특히 이런 그 디테일한 어떤 이런 그죠? 바인딩들 그리고 이런 헤드 머신 이런 거 보면은
예쁘긴 예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점수를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굉장히 화끈하게 네,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성비는 별로지만 디자인은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확실하게 가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71. 아직까지 71점 몇도 못 가고 있어요. 예, 네. 그냥 턱걸이. 71, 70.33 막 이런 이제 71의 벽을 넘는 날을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럭스 브라이튼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는 꼭 71점 이상의 네. 기타가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